혹시 네. 여행은 가보셨어요? 네, 여행 많이 다녔죠. 어디를 가보셨어요? 네. 와서 처음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 다녀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친구들이랑 바닷가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바닷가, 무산 쪽에는 바다랑 거리가 머니까 네, 바다가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바다, 북한에서는 그냥 그 뭐지 미디어를 통해 영화로만 통해서 바다를 봤잖아요. 예, 예. 처음에 그 제주도에 갈 때 그 예.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예. 근데 타고 가다 보면은 막 그 구름이 막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도 오 바다다 내가 이랬어요. 아 구름이로 이렇게 네. 지나갈 구름 때 구름이로 보는데 그 밑에 보이는 게 바다라고 생각해갖고 엄마 저거 바다다 바다 왜 저렇게 하얗게 예뻐 이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뭉친 가족이고 또 가족이랑 또 처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7월에 제 학교 방학 때 이제 그 여행을 간다고 네. 7월에 갔는데 7월에 제주도가 얼마나 더운지 알죠? 저 7월에 제주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더웠나 봐요. 진짜 지옥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더워요. 밖에 나가면 한 1분만 물 딱 묻히고 1분 있으면 이렇게 새빨갛게 돼요. 근데 7월 달은 어디 다 덥잖아요. 네, 제주도가 특히 더 덥죠. 특히 더 네, 그래서 습하고. 네, 제주도에 예. 가서 해수욕장 못 들어가고 그 햇빛 그냥 해로 그냥 피해가지고 그 동굴 같은 데를 많이 놀러다녔던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도 있긴 한데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바닷가랑 가봤다 그러는데 그 바닷가 가면은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비키니 입은 사람들. 네. 처음에 막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창피하기도 하고 계속 저는 봤어요. 그냥 여잔데 여자를 계속 봐. 저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다음에 신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막 이랬었거든요. 어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할까 비키니가 여기 꼬리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만 탑만 입는 것도 있잖아요.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제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다 내놓지? 그러면서 몰래 보잖아. 이러면서 보고 근데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신기하니까 이런 상상이니까 걸어가다 비키니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하지? 맞아요.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작년부터 저도 비키니 입고 가끔씩 비키니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이거예요. 비키니 입어봤을 것 같아. 왜냐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못 입어봤어요. 왠지 뭔가 부끄럽고 걸치게 되더라고 자꾸. 네.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이제는 신기한 비키니도 이제 막 입고 네, 네. 되게 빨리 이제 그 접했던 것 같아요. 그 비키니 입고 막 이럴 정도면 사실 한국 다 적응했어요. 우리 자본주의에 그 예.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이제 그 군인 아저씨인데 되게 저보고 여놈의 계집아의 자본주의물을 아주 단단히 먹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쨌든 한국 친구들하고의 동등한 것을 자꾸 입자고 입고 싶고 입고 이제 행동하고 네. 노력하고 맞아요. 그렇게 네. 그 친구들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 또 와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그죠?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그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그게. 네. 저는 딱 강을 건너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중국 강 딱 건너서 이렇게 딱 돌아볼 때죠. 다시는 북한에 대해서 방긋 안 끼겠다. 그래서 저쪽에 대고 오줌도 안 싼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데. 네. 근데 가끔은 또 북한 사람이어가지고의 보람도 느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왔길래 또 이런 방송도 해보고 네. 이만갑도 나가셨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방송의 첫 시작이 이만갑이었죠. 아 그랬구나. 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모르고 최대한 이제 북한 네, 현재 상황을 이제 잘 아시는 분, 최근에 오신 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섭외했는데 방송도 하셨구나. 네. 다른 유튜브도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더 이제 정착하거나 이런데 좋은 계기가 되고.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됐고, 왜냐면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방송도 숨기지 않고 네. 나 자신을. 왜냐면은 방송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살다 왔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방송 외에 나가서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할 때 굳이 숨길 일이 없다 보니까 움츠리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 나가고 나서 학교에서도 이제 되게 조심스럽다가 저희 학교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12월이 되면 기말 마감을 하고 그 글로벌 세계 이제 지구 한 바퀴 강이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강사님으로 자기의 본인들의 나라의 나라를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여기가 맛집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북한도 지금의 친구들을 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제 학교에서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같은 2학년? 이제 같은 2학년 때를 이제 앉혀놓고 북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네. 네, 되게 방송이 저를 되게 많이 성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신기했던 것도 너무 많고 막 되게 그 이제 막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한국 정착에. 근데 지금도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예전의 꿈은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꿈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같이 살잖아요, 가족끼리. 근데 앞으로에 또 뭐 어떤 계획이나 꿈이나 있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어떤 게 있어요? 꿈이야 많죠. 꿈이 많아요 또. 네,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게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그냥 다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랑 사는 게 꿈이야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막 적응하고 버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다 보니까 꿈이 생기고, 제가 원래는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 선생님이 꿈이셨어요? 네. 선생님을 하고, 왜냐면 제가 못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지고 배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네, 한국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되게 복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국이 되게 복지가 선진국가잖아요.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내가 그 국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복지를 좀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복지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봉사에 대한 정신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그냥 살짝 페이는 되게 적잖아요. 네, 월급은 작아요. 그냥 사명감이 있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대부분 사회복지사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고 이제 챙겨야 되는 게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회복지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봉사만 하는 게 없고 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프로젝트도 짜야 되고 또 그 복지를 하려면은 정책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복지 정책이 크게 비중을 잡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의 꿈이라고 말하면 사회복지사를 이제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이제 저의 능력을 이제 스케일을 만든 다음에 복지센터를 하나, 저의 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 뭐 노인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가 아니라 다중복지센터로 해가지고 어르신들도 그냥 다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그 어린 친구들, 다문화 가족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맞벌이 하시는 집 자녀들도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오후에 되게 빨리 오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지도학습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남북한 이제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제 수다를 하는 공간도 이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중 복지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엄청 설레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냐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저 40이거든요. 예. 네. 근데 보면서 막 이렇게 조카 같은, 딸 같은 이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동생도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와, 되게 너무 바르게 자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깐 이제 말씀하실 때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는데, 사실 복지라, 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여긴 자본주의고, 네. 북한의 사회가 복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제가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에는 이런 이런 복지가 있고 뭐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 근데 북한에서는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딱 봤을 때, 아, 자본주의는 나 학교 가면 학폭 당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생각이 바뀌셨어요? 북한에서의 복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복지를 저희가 받는 게 크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 원수님의 사랑이 복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니. 아, 너무 재밌다. 선물. 원수님의 사랑이, 보이지도 아니, 않는 사랑이. 아니, 선물을 1년에 한 번 주는 거를 몇 네. 번을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아니, 몇 번을 인사해야 돼요. 초상화해야 되고,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 예. 김정일 장군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지. 김정은이한테는 인사 안 했어요? 그게 없잖아요. 초상화가 없잖아요. 아, 김정은이한테 당연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때는 원수님이라고 하죠. 에이, 네, 대원수님, 원수님 맞아요. 이렇게 장군님 이렇게. 아니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한 킬로짜리의 과자를 과자 사탕을 주는 것도 큰 사랑이라고 막 그렇죠. 느끼고 있고 한데 그거 사랑을 받는 게 아니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계란을 이민반에다가 두 알 세 알씩 내야 되고 장가루 내야 되고 예. 엄마 아빠가 내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타먹는 거니까 복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그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복지를 받아본 복지라고 하면 북한에서 저한테 복지를 해준 게 엄마 아빠를 뺏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땅에서의 예. 그냥 감금돼서 나를 살게 한 게 그게 복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여기 한국 분들이 그냥 비교를 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에서 복지는 국민들이 원수님한테 충성을 하는 게 복지고 저는 이제 반대라고 맞아요. 이쪽 저쪽이 또 저기 뭐야 사회주의고 뭐 다 되고 복지도 좋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저는 왔을 때 아 이거 뭔가 반대다 바꿔댔다 그쵸.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지라고 여기서의 복지도 또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 세금으로 당신들이 좀 더 편리한 곳을 살게끔 우리가 또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복지잖아요. 국민이 받는 게 복지인데 북한은 대통령이 받는 게 복지. 지들떼기만 부르고 말이야. 아새끼 진짜 말이야 이러면서. 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좀 이제 제가 정착했을 때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정착했을 때는 사실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왔단 말을 저는 처음에 안 했어요. 저 강원도라고 했다가 들켰어요. 저는 하필이면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서 군사복무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들키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이제 잘 안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네.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야 북한 사람들은 여기 뿔나고 뭐 막 이런 나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막 저보고 간첩이 아니냐고 그럼 저는 막 어딜 봐서 간첩이냐고 막, 막 해명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사회가 또 탈북민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미 씨 같은 경우도 또 좋은 학교에 가서 또 맞아요. 그런 분들도 예전처럼 이제 배웠으면 아마 따돌림 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사회 네.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너무 살짝 그런 게 저랑도 똑같은 이제 일반 학교에 간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따돌림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또 이렇게 사람마다 또 적응하는 차이가
맞아요. 또 있으니까.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저도 우리 박송미 씨의 그 꿈을 다중복지센터? 네. 네, 하시는 거를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를 응원하고요. 끝으로 우리 채널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지금 봄이니까 다 마음이 설레가지고 꽃구경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올 한 해도 지금 설레는 마음이 변치 말고 끝까지 지쳐있지 말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말씀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아주 그냥 똘망한 친구예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